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팔정도에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사성제로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안에 불법을 전부 다 배대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가자의 최종 목표는 이제 열반, 니르바나죠. 이제 열반인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무엇에 대한 열반이죠? 고통으로부터 해탈, 열반이에요.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졌죠? 신체적 고통과 관계의 고통과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 세 가지로 크게 나눴죠. 근데 이 신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병, 태어나는 것도 병이고, 병도 병이고, 늙는 것도 병이고, 죽는 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사에 자제하다라는 말을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생사로부터 자제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사에 자제한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생사에 자제하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어요? 먼저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슈가 좀 있지만, 병이 골골해 가지고 약 먹으러 다니면서 나는 생사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신빙성이 조금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아, 그런데 우리 그 불교에서 병은 병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자유로운 자는 뭐 병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또 그렇게 이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을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개정의 삼학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자유로운 자를 개정의 삼학 가운데 어떤 상태에 들어가요? 응무소조 이생기심. 마음이 그 어디에도 물든 바가 없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스님들이고 제가인들이고 강의를 딱 할 때, 이야, 오늘은 강의가 200%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 강의하러 가서는 오늘 10%만 나와도 잘 나오겠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와 그 강의를 듣는 사람의 지성, 관심에 따라서 그게 이제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성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셔요? 고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물들을 규정화시키고 고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집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되는 경험 속에서 규정화하려고 하는 것부터 연꽃에 흘러가는 그 물방울처럼 또르르 굴러가야 돼요. 물들미 없어야 되거든요. 집착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선정이라요.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래서 정해상수를 하면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몸과 마음이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은 닦지 않고 해만 닦으면 마음은 자유로운데
몸은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이제 차이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이 열반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유로 가는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성적인 속성이 있고 감성적인 속성이 있고 의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과 정사에서 다루고 있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이고 감성은 정정과 정염과 정정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벌리면은 여덟 개예요. 여덟 개가 좁히면 지정의, 넓히면 여덟 개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돼요. 먼저 견해로부터 우리는 물들지 않고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 인도 싫어하는 사람 꽤나 돼요. 인도는 싫은데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나 호주를 가기를 좋아하고 일본을 가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인도를 가기를 좋아할까요? 불편해도 괜찮다. 내 신심을 고치시키는 사람, 신심이 있고 불편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인도를 가기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인도를 가기 싫어할까요? 더럽고 그 다음에 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도 한번 갔다 와서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본이나 뉴질랜드를 가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가는데도 뉴질랜드를 가는데도 작용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무엇이 작용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예요. 견해.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자기 자신을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그 사람을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그 견해가 목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견에 해당하고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사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견해와 목표, 그것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칠판에 남아있는. 욕심과 서원의 차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욕심 때문에 인간은 생각과 행위를 하고 목표를 잡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욕심이 없는 인간은 삶에 대한 의지도 안 없다. 그러므로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다. 그 욕심이 동기가 되어 행위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업도 짓고 직업을 갖게 된다. 또한 그 욕심이 인간을 노력하게 만들고 그 노력으로 삼매를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 욕심의 결과가 업이 되기도 하며 그 업에 의해 인간은 지옥에서 인간, 오색계의 천상까지 다양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부터 해탈까지 무엇을 욕심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지옥에서부터 해탈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해탈을 하려면은 그것을 욕심을,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해탈에 대한 욕심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묵샤. 아,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그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산스크리트나 빨리에서는 언어 자체가 다르게 돼요. 그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그 어떤 결과를 얻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욕심은 맹목적이다. 이 맹목적인 욕심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우리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활용하여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욕심이 있는데 크게는 세속적인 욕심과 출세관적인 욕심으로 나눌 수 있다. 출세관적인 욕심은 욕심이라기보다는 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출세관의 욕심은 주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출세관적 욕심에 의거한 행위의 결과는 나와 남이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로쿠따라 찬다라고 하고 무묵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어가 보통 욕심은 라가라고 얘기하고 출세관적 욕심은 로쿠따라 찬다 무묵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팔정도 가운데서 욕심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바람은? 바라는 것. 욕심이 어디에 속해요? 팔정도 가운데. 정사. 그래서 우리는 정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삼마 쌍깔파예요. 쌍깔파는 그것은 determination, resolution. 그래서 어떤 서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른 서원 이라고도 번역하고 바른 사유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욕심은 서원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제 그 오는 것인가 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이제 높은 것은 출세관적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세관적 욕심은 다시 6개의 욕심과 3개의 무색계의 3개에 대한 욕심으로 나누어진다. 3개에 대한 욕심은 반드시 선정을 수반하고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오용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3개의 욕심은 오용락을 여인 욕심이다. 그러나 선정의 미묘한 즐거움에 대한 욕심과 성령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자, 그래서 출세관은 록과 웃따라, 세상을 웃따라 뛰어넘은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간적 욕심은 록과 이야, 세상에 속한 록기야, 세상에 속한 그래서 세간적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간적 욕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즐거움을 바라는 것은 세간적 욕심이고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가 출세관이 아니에요. 그게 세간적 욕심이고 록과 웃따라 그래서 세간을 뛰어넘은 것을 출세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출세관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상태죠? 응? 수다원에서부터 수다원 향과에서 아라한 향과까지 사쌍팔배 그거를 록구따라 출세관이라고 하고 대승에서는 어떤 게 출세관이 되겠어요? 보살 초지에서 십지 거기까지를 등강묘가까지도 그것을 출세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색계, 무색계는 출세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간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출세간적 욕심은? 아니, 상계에 대한 욕심은? 세간적 욕심에서 상계와 하계로 나눠지는데 이 상계는 색계, 무색계를 상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욕계는 하계라고 하고 이 상계에 대한 욕심은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선정이 있어야 돼요. 선정이 없으면 초선 이상의 선정이 있어야 새끼 무새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수반해야 되고 선정을 얻으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오용락이 사라져야만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초선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오용락을 떠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상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계에 대한 그러나 이제 상계에 대한 욕심은 선정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욕계의 욕심은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욕계의 욕심이죠? 오용락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오용락을 까마라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욕심이 어떤 욕심이 자기 자신을 어느 세계로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조할 수가 있죠. 이 짧은 시간에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되돌이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남에게 얘기는 뭐 창피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세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욕계의 욕심은 오용락을 즐기는 중생들의 욕심이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반면에 욕계의 욕심은 오용락을 즐기는 중생들의 욕심이다. 이 욕계의 욕심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삼선도에 대한 욕심과 사막도에 대한 욕심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이러하다.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 하거나 다른 생명들을 자신의 기쁨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사막도의 욕심이다. 자, 여러분들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그 일본 소설인데 제2차 대전이 일어날 때 가지라고 하는 일본의 한 청년이 그 자기가 한국이나 아니면 대만이 아니라 저기 위에가 어디지? 간도나 중국으로 가면서 그 다른 민족을 학살하거나 그 다음에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덜 양심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학대하다가는 피가 나겠어요. 그렇게 늘 뭐라고 할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인간의 조건이에요. 자, 그 사람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삼선도겠어요? 사막도겠어요? 삼선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을 온다 할지라도 남을 해치거나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저기라지.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삼선도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요즘 21세기에서 21세기에 뭐 대부분 이런 사람이 많을까? 가급적이면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환경, 절대 정명의 순간에는 뭐 다른 생명을 좀 해쳐가면서라도 나의 생존권을 지켜야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막도하고 삼선도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계속 읽어보세요. 다른 생명의 행복을 도와주거나 타인의 오용락을 즐기는 것을 도와주는 각오로 인해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거나 자신의 오용락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은 삼선도의 욕심이다. 다른 생명의 행복과 기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오용락을 즐기는 욕심은 또한 세 가지가 있다. 아주 심한 분노를 자주자주 일으켜서 다른 생명을 고통에 빠뜨리거나 남의 고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지옥의 욕심이고 지나친 탐심으로 자신과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은 악의 욕심이다.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고통에 빠뜨리며 쾌락을 얻는 것은 축생의 욕심이다. 이처럼 해탈에서 지옥까지의 모든 경험체계는 욕심에 의지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욕심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 욕심을 알아차리기 위해 사티 수행을 하지만 대생에서는 서원의 기도로 승화시킨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해가 되었나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출세간에서부터 세간, 그 세간에서 상계와 하계, 그 다음에 하계에는 삼손도와 삼악도, 그 다음에 삼악도는 이제 아기, 축생, 지옥,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어떤 욕심이 있어야 그런 상태인지 지금 자기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이 그 넓은 세계 속에서 어디를 향하여서, 어디를 목표로 향하여서 내 내비게이션이 부산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서울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이 자기의 그 욕심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수월스님,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려면은 내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반절은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어떠한 욕심이 일어날 때 알아차려야 돼요. 두념스님, 이게 좀 따분한 일일까요? 이 자기 욕심을 알아차리는 일이 조금 따분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은? 세속인은 따분하겠지만 출가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그 사띠빠따나 혹은 아나빠나 사띠 이것을 알아차릴 때 그냥 알아차리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호흡과 함께 뭔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알아차리면 그것에 끄달려가지 않는데 내가 몸과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데 그런 것까지 보면 그러면은 자기 혐오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차림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알아차려야 된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선정에서 지혜가 발생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느냐면은 사선의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드라이, 마른 지혜, 건해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초선 이상이 되어야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정, 그 여덟 번째 단계를 공부할 때 초선에서 알아차리는 거하고 사선에서 알아차리는 거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내가 어떤 욕심, 다른 말로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조건 지어졌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욕심이 홀라 일어날까요? 조건 지어졌어요. 무엇에 조건 지어졌을까요? 대상이죠. 응? 대상. 대장? 대상. 아하. 그런 것도 조건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견해의
조건 지어져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견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 그것에 대한 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욕심이 발생해요. 자, 우리가 인도하고 뉴질랜드에 대해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생했을 때 인도에 대한 어떠한 정의, 견해,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각각 다른 곳을 가고 싶어 할까요? 인도는 성스러운 곳이다. 인도는 더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 의해서 그 인도를 가고 싶거나 가기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견해가 먼저 우선을 하게 돼요. 뉴질랜드를 가고 싶어 할 때 뉴질랜드는 청정한 곳이고 뉴질랜드는 문명이 아주 발달하고 아주 편리한 곳이다라는 견해. 뉴질랜드는 가도 가도 그 다른 집을 찾아가기 어렵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도적을 만나기 쉽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뉴질랜드를 안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욕심은 어떠한 정의, 데피니션, 그 다음에 어떠한 견해에 의해서 욕심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견해는 아무리 많아도 이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조합되어서 어떤 견해가 발생해요.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 어느 특정 식당을 가려고 할 때, 그때 무엇에 대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식당을 가려고 할까요? 맛있다. 깔끔하다. 아니면은 식후에 살이 안 찐다. 뭐 이제 그런 것 등등이. 어떤 사람이 중국집을 잘 안 가려고 한다. 먹고 나면은 맛은 있는데 꼭 살이 찌더라. 이제 그러면은 또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맛있다,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요? 수, 고수와 락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락이다라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뭐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이탈리아에 가서 파스타 먹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즐겁다,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즐거운 것, 맛있는 것 말고 또 무엇 때문에 욕심이 발생할까요? 장가계 가본 사람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가본 사람 있어요? 그거 말고 조금 가까운 데로. 주황산. 어? 주황산?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설악산에 절경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네. 뭐 때문에 그 설악산을 그렇게 힘든 데 올라갈까요? 멋있어서. 아름다움. 아름다움. 인간이 욕심을 갖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견해. 아름답다고 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락수, 두 번째는 정, 말, 깨끗할 정, 정, 그래서 맑다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견해에 의해서 욕심이 생겨요. 세 번째로 우리는 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종교 생활을 유지하려는 욕심을 가질까요? 종교인들이 주로 뭘 추구하죠? 영원한 진리, 무상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종교인들 주로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욕심이 발생할 때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발생을 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견해, 이것이 사람을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네 번째 그 참선하는 사람들, 입바사나 하는 사람들, 특히 참선하는 사람들 어떤 욕심 때문에 참선을 하죠?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참나를. 그래서 참나, 이것이 참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욕심이, 그 참나를 찾기 위한 욕심이 생겨요. 자, 이것을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상락아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욕심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거나 네 가지 중에 두 개가 조합됐거나 세 개가 조합됐거나 네 개가 다 조합됐거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월스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 이 네 가지 말고 인간이 욕심을 일으키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얘기해 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줄까?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누가 한번 일광스님 이거 말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없을 것 같아요? 신념. 응? 신념. 무엇에 대한 신념? 본인이 이것이 맞다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옳다라고 하는 견해는 상견하고 연결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맞을 수도 있다. 그거 하고 보통 우리 신념은 그렇게 안 나가지. 어떤 경우에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어떤 경우에서라도 네가 생각하는 것은 틀려. 이런 식으로 상, 영원한 그 견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한번 거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자기의 깊은 생각 속에서 우러나와야 그래야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것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은 무슨 지혜라고 그래요? 문해, 들을 문자 문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문해가 자기가 골똘히 생각을 해요. 염도영궁 무념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외에는 없다고 완전히 그렇게 납득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사해가 되고 사해가 생겼을 때 그때 사람은 어떤 결정된 길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 영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락, 즐겁고 참나가 존재하고 아름다운 대상, 정이 실재한다는 이 믿음이 정견이에요? 사견이에요? 우리 부처님은 이것을 사견이라고 하고 이 사견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은
로끄따라, 로끼야, 세간에, 출세간에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전부 다 세간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무상하고, 그 다음에 고이고, 자, 여기에 상의 반대말,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고, 그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가겠어요? 출세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출세간에 수행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이 상락아정의 문제가 내 사유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내 사유 속에서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고 뭔가 영원한 것이 있고 뭔가 즐길만한 것이 있고 뭔가 참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출세간에 몸을 담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디로 향해 가게 돼요? 세간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적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출세간이 되려면 삿디를 아무리 해서 아니면은 뭐 화두를 아무리 든다고 해서 저절로 출세간이 안 돼요. 이 견해에 대해서 정립이 돼야 돼요. 이 견해에 대한 정립은 언제 가능하냐면 문해와 사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사유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삿디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해에 의해서 어떤 욕심 혹은 원력, 그 다음에 욕구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견해에 의해서 정견에 의해서 정사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엇이냐면은 무상고 부정무아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출세간의 그런 욕구, 출세간의 소원이 생기는 것이고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어떤 욕구가 발생한다? 세간의 욕구가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열반경이나 대승경전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출세간의 상락아정. 그건 출세간이라기보다도 그건 열반의 상태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지. 벌써 열반경이잖아요. 이런 이 그 세속적인 상태가 상락아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은 이런 세속적으로 경험하여지는 이 현상계가 상락아정인자 아니면은 무상고 부정무아인가 그거를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반이 아니고 현상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현상계가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견이 있는데 하나는 세간적 정견이 있고 또 하나는 출세간의 정견이 있어요. 지금 출세간의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부정무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무상고 부정무아를 세간 사람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다 관찰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이것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팔정도를 닦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간적 정견이 있어요. 그 세간적 정견이 뭘까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세간적 정견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원인이 됐고
미래의 과보는 현재의 행위에서도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과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자,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준염 스님.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뇌파가 가장 각성을 하고 그때 들은 얘기는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님 얘기해 본다고? 배워서 익히는 것. 지혜는?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근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이 지식과 지혜냐면은 지금 현재의 그 순간만 생각하는 것은 지식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어떤 결과를 익히는지 그 다음에 현재가 무슨 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 두 인과를 동시에 보는 것은 지혜고 그 다음에 한 순간만 보면은 지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살이 굉장히 많이 찐 사람이 있어. 120kg. 나는 아니고요. 120kg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뭘 조심해야 돼요? 당뇨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발목 조심해야 되고 발목, 무릎 관절, 당뇨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120kg가 되는 사람은. 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먹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치명적일까요? 치명적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 한 통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순간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것이 지식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어도 이 한 통을 다 먹어버리면은 그 과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과보 때문에 지금 현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다. 그래서 인과를 동시에 보면서 행위를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고 인과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것은 그건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과가 인과에 대한 그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견에 의해서 정사유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인과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출세관적으로? 세간적 출세간의 정견이 뭐라고 했죠? 부정고 무상무아를 관찰을 해야 되죠. 자, 부정고 무상무아를 어떤 대상이 부정하고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무아인가를 관찰해야 될까요? 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몸과 마음? 그걸 좀 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온. 그것을 살짝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으로 나누고 몸의 대상은 뭐예요? 느낌. 마음의 대상은 뭐예요? 법. 그래서 신수심법이 무상코 무정무아.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포즈를 맞춰보자고요. 신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정.
그 다음에 수, 느낌은 뭐예요? 수시고, 마음은 무엇이에요? 신무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아, 법, 무아. 그래서 신시부정, 수시고, 신무상, 법무아를 관한다. 자, 그래서 신수신법을 관한다. 이거를 하나로 줄여버리면 뭐가 돼요? 나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두 글자로 하면, 두 개의 단어로 하면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벌리면 신수신법. 이것을 한 번 더 벌리면 오온, 오온이에요. 그래서 나, 그 다음에 몸과 마음, 그리고 신수신법, 그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해야죠? 사띠빠타나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사띠의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지혜가 생기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위빠사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위빠사나를 수행의 방법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위 빠사띠 플러스 너예요. 빠사띠는 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너는 명사형 봄, 위 꿰뚫어. 그래서 영어로는 insight knowledge라고 그렇게 통찰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위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통찰지예요. 그래서 결과야. 무엇을 통해서 통찰지가 생겨요? 그 신수신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통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위빠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원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사띠의 수행을 해서 위빠사라는 사나라고 하는 통찰지를 얻는다. 그 통찰지의 내용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상, 고, 부정, 무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상, 고, 부정, 무아를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는 것일까요? 수월스님, 알까요, 볼까요? 보아서 아는 거든요. 그렇죠. 보아서 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이 필요하냐면, 안다는 것은 실제로 체험하지 않아도 사유와 지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위빠사나는 사유와 지성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을 사유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을 쳐다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무상한 것을 그걸 쳐다봐서 알고, 마음이 무상한 것을 쳐다봐서 알고, 그 다음에 느낌이 괴로움인 것을 쳐다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아는 것이다. 그냥 그러니까 사유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돼요. 어떤 교리와 그 다음에 실천, 그래서 지행합일. 지행합일 말고 또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선교일치라고 하나? 선교일치, 지행합일.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 초기 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은. 그래서 많이 안 것만큼 빨리 보게 되고, 본 것만큼 더 이해가 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양바리처럼 가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수행만 하고 교리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교리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거나 이런 한쪽을 가지고는 양쪽 어느 쪽에도 더 올라가지가 않아요. 하나만 가지고는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조건이 갖추어지면 한 3일 정도 우리가 한번 그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원래는 확실하게 체험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해야 되는데 그 현대 사회가 스피드 사회인 것을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3일로 한번 도전을 이제 한번 해보면은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도 벌써 어느 정도 신수신법에 대해서 쳐다보는 것이 그 신수신법을 쳐다보는 것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냥 단순히 말만 들어가지고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른 공부를 한 사람은 뭐 이런 무상한 것만 쳐다봐가지고 스님이 한번 대신 질문해 줄래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큰 보람이 있겠나, 무슨 깨달음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나, 참마음을 그 다음에 불성을 봐야 되지. 그럼 무상한 것을 봐가지고 무슨 큰 그 이로움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수월 스님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다고. 아니, 조금 더 자비롭게 대답을 해야 돼. 탁 쳐버리지 말고 그것을 같이 융화를 시켜줘야 돼. 어떻게 융화를 시킬 수 있을까? 참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의 결합물이고 신수신법은 탐진치의 인연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나가 무아이고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불성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받아들일까? 그래도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어떻게 안 받아들일까? 이게 어렵다고? 참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인데, 이 몸과 마음의 작용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 이렇게 작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인연 따라 계속해서 생멸을 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참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공이고 불성을 보는 것이다. 이게 어려울까? 그걸 이해할 정도면은 도바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좋아. 뭐 어쨌든 간에.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고 쉬운 것은 자성이 없어요. 그거 알 정도면 수다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어렵고 쉬운 것은 자성이 없어. 자기가 조건이 안 갖춰주면 어렵다고 보여지고 조건이 갖춰주면 쉽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렵다, 쉽다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공이고 불성이라. 이거는 좀 쉬운가? 어려워. 더 어려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은 사띠가 수행이 돼야 된다. 그 사띠가 무엇에 대한 사띠? 신수신법에 대한 사띠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나빠나 사띠, 아나라고 하는 것은 입식, 그 다음에 빠나, 아빠나라고 하는 것은 출식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러면서 사띠를 하는 16단계를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음 시간부터 다다음 시간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띠를 하는가 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수신법에 대해서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참을 통해서 그것이 관찰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관찰되어졌을 때 그래야만이 정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사유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와 결부되는 생각을 정사유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삼마 쌍칼파, 산스크리트 하면은 바른 목표가 되고 삼마 쌍까파, 빨려로 하면 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쪽에서는 서원 목표라고 번역하고 빨리 쪽에서는 바른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과 관련되는 것이 정사유냐? 1번 욕망을 소멸하는 사람, 3. 내깜마, 오욕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삶이 첫 번째 바른 생각 혹은 바른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들을 해치지 않는 생각, 어빙사. 여러분들 간디의 아힝사 들어봤죠? 그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아힝사하고 아비잉사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가지는 것, 까루나. 이 세 가지와 연결된 생각을 바른 생각, 이 세 가지의 쪽으로 가는 것을 바른 목표라고 하고 이것의 반대로 가는 것은 바르지 않은 목표,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욕락을 추구하는 삶은 바른 생각이 아니고 남들을 어떻게 하면 해칠고 하고 궁리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고 남들의 고통을 보고 연민심을 바라지 않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 삼마쌍까빠,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하고 결부되어 있다. 이해가 가는가요? 자,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욕망을 소멸하는 삶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상하고 고이고 부정무아인데 남들이 나를 해쳤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일생을 다 바쳐서 보복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내가 원한을 갚아야 될 당체가 주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남들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보면 그러면은 이 무상한 세상 속에서 날파리처럼
하룻밤 불나비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을 사는 생명들을 보고 무슨 마음이 생겨요? 연민심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무상고 부정마를 가지면 이 세 가지 욕망을 소멸하고 해치지 않고 남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가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경과 정사유의 인과관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상호관계가 이해가 되는가요? 정경과 정사유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정경과 정사유가 계정의 사막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해에 속하죠. 자, 그리고 지정의 가운데서 어디에 속해요? 지성에 속하죠. 그래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죠. 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의 입과 나의 몸은 열심히 종처럼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천을,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경과 정사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몸과 입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은 정어, 정업, 정명. 이것은 무엇의 실천이냐 하면은 정견과 정사의 실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월 스님, 정견의 실천 읽어보세요. 정견에는 출세간의 정견과 세간의 정견이 있다. 인과를 잘 이해하고 믿는 것은 세간의 정견에 해당된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즐거움을 신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견이고, 내가 경험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몸과 마음으로 지은 업의 과보라고 보는 것은 정견이다. 이 정견이 확립된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향한 실천행을 할 수 있고 건전한 인생관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과에 대한 이해와 바른 믿음은 활정도를 통하여 온전한 행복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과에 대한 바른 믿음이 바른 소원을 갖게 하고, 바른 소원은 바른 생각, 즉 욕망을 소멸하는 생각, 남들을 해치지 않는 생각, 연민심의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바른 생각이 정립된 사람은 언어적, 신체적, 그리고 생업의 행위 속에서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또한 바른 소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생명을 괴롭히거나 주지 않는 남의 것을 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남의 배우자를 유혹하는 등의 세 가지 신체적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진실을 말하지 않음, 질투와 증오심 때문에 사람들을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말, 거친 말이나 남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 유익하지 않고 시간을 소모하는 말이라는 네 가지 언어적 악행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견을 통해서 그 바른 생각 혹은 바른 소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정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입과 그 다음에 몸이라고 했죠. 입으로 실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칠악과 칠선이 있어요.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는 칠거지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십악 참회할 때 십악 가운데서 세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탐진치, 심리적인 거 빼버리고, 몸과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입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 것, 스스로부터 멀어지는 것, 불살생. 불투도는 뭐냐면
주지 않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불투도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배우자를 유혹하는 거, 그게 사음이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세 가지 신체적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짓말, 증오심이나 질투 때문에 남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이간질, 그 다음에 거친 말이나 남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는 거, 거친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잡담, 시간을 소모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하는 네 가지의 악행으로부터 바른 서원을 가지거나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멀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왜 시박이 아니고 치락을 얘기했을까요? 욕계에서는 일곱 개가 다스려지면 그러면은 욕계의 꼭대기에 가요. 심리적인 탐진치가 다스려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세계의 초선에 들어가요. 탐진치가 다스려지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탐진치를 막 다스려야 된다, 굉장히 그 버겁고 그 높은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멀리 가고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은 무엇으로 해느냐면은 몸의 행위와 입의 행위로부터 다스리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 스님,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나요? 없습니다. 탐진치를 나중에 다스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는 탐진치보다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락이라고 하는 것이 출가하는 사람들은, 진발심을 한 사람은 이게 저절로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진발심을 한 사람은. 진발심을 한 사람은. 그래서 탐진치부터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대가 탁해지면 그러면은 치락이 같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다스려졌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자, 기원후 대승불교가 칠판보고 해도 돼요. 아까 읽었던 거 그거 계속 읽어보세요. 기원 후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불교에 정착되기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경에 언급된 내용인데,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과 욕망을 다스리지 않아도 아미타불만 부르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수행은? 수월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미타불과 극락 세계가 마음과 욕망이 다스려진 세계이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으면 그 세계에 가시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많은 스님들이 그런 거 다 다스려서 간다면 아미타불이 왜 필요하냐, 그런 거 있어도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스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놀랬는데, 그런 극락세계는 마음과 욕망이 다스려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한 극락세계는 더 이상 극락세계일까요? 거기는 사바세계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이 특히 염불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마음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아미타불을 염해야 하는가 이다. 만약 이 수행법이 석가모니불의 가르침과 일치하려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욕심을 다스리면서 아미타불을 칭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에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르지 못한 욕망을 지닌 상태에서 삼매에 들게 되면 삿된 정에 빠져 정신이 다른 하급 세계의 생명에 의해 컨트롤되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스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 연부를 해도 합리적으로 연부를 하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불교나 기독교 가운데서 저금령의 침범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오용락이나 탐진치 그 다음에 악행을 한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닦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욕심이 그득해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은 아미타불로 저금령들이 화현해가지고 화현이라기보다도 그렇게 그 보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염불하는 그 사람들은 후배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가르쳐야만 될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저급하고 불의한 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염불만 하면 극락에 간다는 믿음은 부도덕하며 혹세 무민하는 종교로 이끈다. 바른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욕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 연민심을 내어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겠다는 바른 서원이 정정을 얻기 위해서는 무척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서원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을 바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환희기 보살의 서원이다. 이건 이제 십지경 쓰면서 내가 저기 하는데 이제 대승의 그 환희지 초지보살이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정, 삿된 정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네. 이게 자이나에는 사정과 정정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져도 선정에 들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정에 들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들기 전에 이 삿된 생각을 먼저 닦아내고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견과 정사를 통해서, 바르지 못한 그 생각을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은 나의 말과, 그 다음에 나의 행위와 나의 직업이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을 뭐라고 하지? 정, 정명, 그렇지. 정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르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바르게 바뀌어지는 것은 일곱 가지의 칠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칠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살생이 뭘로 변할까요? 방생. 투도가 보시.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이 청정행. 그 다음에 망어가 무엇으로? 진실어. 그 다음에 기어가 무엇으로? 직립어. 아주 바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말. 자, 그 다음에 양설이 무엇으로? 화합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악구가 무엇으로? 부드러운 말, 에어 혹은 부드러운 말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칠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사유가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어와 정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명, 그 다음에 삿된 직업은 무엇이고 바른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바른 직업이고 어떤 것이 삿된 직업일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다른 생계를 영위하며 다른 생명에게 피해가 되는 생활수단을 피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기거래, 생명체의 거래, 도사로, 독약거래, 마약거래 등 다섯 가지이다. 그래서 무기, 그 다음에 인신매매, 도살, 독약, 마약 이 다섯 가지하고 관련되는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꽤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은 정육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신도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불자가 되려면 이 직업을 버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스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추억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이걸 팔아서 내 생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한테 공격이 되어주고 그걸 먹고 또 나가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베푼다는 생각으로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대답을. 두념 스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 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것을 지키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남방 국가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보면은 어부라는 직업, 그 다음에 도축업의 직업, 이런 직업들은 전부 다 어느 종교인들이 할까요? 어부들은 천주교인들, 도축업은 회교인들이 이제 많고, 불교 신자 중에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농사업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상대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경제가 불교인들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저기 한 경우가 이게 남방 불교에서 그 계율을 거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가인들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상대적으로 대승 불교에서는 그게 아까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제 어떤 행위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버는 돈을 어떤 식으로 회양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대승하고 초기불교하고 약간 벌어지고 그것의 결과로서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초기불교를 하는 신도들은 조금 모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과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을 상대방에게 맡겨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라고 할까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런 다섯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과보가 오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내리더라도 우리는 인과까지는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인과가 어떤 현상이 발휘할까요? 이런 다섯 가지 직업을 가지면. 총도 맞고. 사고가 많고 병이 잦고 수명이 짧아지는 등등의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게 이제 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선택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지훈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훈 스님은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자, 그러면 10분을 40분에 만날까요? 15분은 쉬어야 돼? 그러면 40